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답터하고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참 많습니다. 진짜 생긴 것도 똑같고 모양을 잘 일반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 이제 모니터나 안 그러면 DC로 된 제품 사다 보면 이 아답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에 찾아보면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전자제품에 연결하는 게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건 아답터하고 어떤 건 충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점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보면 청소기다 뭐 그런 거 부분, 무선으로 사용하는 거 부분 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그리고 모니터 같은 거는 프린터 구입하면 다 이런 모양이나 약간 더 넓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분명히 충전기입니다. 어떤 건 아답터고. 근데 이제 제가 자기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처음에 막 표시 안 해놨는 이후에는 뭐가 충전기고 뭐가 아답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해 아답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품이 얼마짜리인지 또 뭐 몇 볼트가 나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전문가적으로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고, 일단 설명하기 전에 아답터는 일정한 전류를 꾸준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충전기는 이제 그에 필요한 전류 만충 다 되면 다 될수록 천천히 용량을 줄이면서 충전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우리 이 제품 아답터입니다. 이 제품은 충전기고,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아답터든 충전기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뒤에 스티커 부분에 보면 전격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격 출력, 이 제품에 보시면 전격 출력 12V 뭐 적대기 붙어 있는 거 한 개, 떨어진 거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 3000mAh입니다. 그 12V 정수로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답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답터는 전기 출력이 다 12V, 18V, 19V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닌 제품도 간혹 하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90% 이상이 이렇게 전기 출력이 12V 정수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니터나 뒤에 보면 전격 입력 전류가 몇 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맞춰가지고 이거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출력값하고. 그 아답터는 재밌는 게 전격 출력에 12.6, 안 그러면 16.8, 뭐, 인식으로 보통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아닌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제품이 참 애매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최대 충전기가 보통 16.8까지는 많이 씁니다. 그 이상 되는 거는 잘 없습니다. 있는데 뭐 일반 가정용으로 넣는 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단편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만충이 21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력이 21V라고 적히거든요. 그럼 아답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충전기입니다. 이게 참 충전기하고 아답터하고 일반인분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장 이제 찾기 쉬운 방법은 전격 출력에 정수가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다 아답터라고 생각하십시오. 소수점이 있는 게 다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보면 왜 알 수가 없냐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적히는 게 AC-DC 아답터입니다. 다 적히는 거 다 이렇게 똑같이 적힙니다.
뭐 틀린 게 그저 찾아보면 거진 없습니다. 뭐 제품명은 정류 전원 장치. 여기도 아 정류라고 적긴 있네요. 직류인데. 여기 번역 잘못됐네요. 직류 전원 장치입니다. 여기 또 직류 전원 장치. 근데 여기는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정류하고 읽었는데 오타로 적혀있네요. 직류 전원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일반적으로 일반분이 아답터하고 충전기하고 구별하기는 쉽지 않는데 간단하게 이게 소수점이 있는 게 다 충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답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가정집에는 다 교류가 들어옵니다. 미국은 110V 쓰고 우리는 220V 교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직류 옷에 많이 쓰는 이유가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제품은 직류 많이 쓰는데 이런 사각 박스 안에 교류 받아가지고 직류 배낭장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시고 우리 전기 효율이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작게 묶는 제품 같은 거 보면 인버터형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TV도 인버터형 뭐 안 그러면 뭐 에어컨도 인버터형이라고 많이 하는 게 안에 직류 장치가 그러니까 직류로 바꿔가지고 전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인버터형도 다 직류 DC 전원입니다. 그 안에 AC 그러니까 교류 전기가 직류로 바꾸는 회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집에 또 이런 박스가 다 있으면 아 직류 제품이구나 꼬박아 서는 거 그러면 직류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 없는 사람 잘못 만지면 감전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거 뭐 잠깐 내용이 3000포 빠졌는데 일단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이제 아답터 중에 충전기가 어떤 건지 알고 싶으면 간단하게 소수점으로 있는 거 전기 출력에 12.6이나 뭐 안 그러면 16.8 그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다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기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처음에 물이 4A 흘러갔다가 전기가 이제 충전시키는 데가 만충 가까이 되면 3A, 2A, 2A 용량을 천천히 줄이면서 충전을 시키고요. 아답터는 충전기가 아니니까 장비가 필요한 공급 전류 2A, 안 그러면 3A, 이거는 12에 3A입니다. 4만페어 계속 전기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12V 짜리에 들고 왔지만, 분명히 이 충전기에 12.6V에다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다가, 이 아답터 14V나 15V, 안 그러면 18V 같은 거 꼽아버리면, 이게, 무슨, 그런데 전기를 받는 데서, 12.6만 받는데 안에 보호회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먹을 잽을 계속 때리듯이 때리다 보면 그 보호회로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보호회로가 사망을 하면 이 리튬 이온은 금붕어 같아가지고 전기 주는 쪽쪽 다 묵습니다. 묵다가 보면 안에 내부에 배터리 내부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한 100도가 넘기 시작하면 폭발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아답터하고 충전기는 확실히 자기가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살 때 샀지 않습니까? 충전하는 제품 어떤 구입을 하셨으면 그 안에 이런 충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다가 매직펜으로 이거는 청소기 충전기 필히 글자 적어 주십시오. 당장 구입했을 때는
내가 이게 어떤 것 아시지만 이건 1, 2년 쓰다가 안 그러면 더 길게 쓰다가 보면 이거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전용 충전기에 꼬박아 쓰는 제품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파워뱅크나 뭐 집어든 그런 거 보면 이런 단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5.1에 2.1 보통 단자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자입니다. 이렇게 모양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가 충전기인지 뭐가 아답터인지 몰라가지고 잘못 꼽아가지고 폭발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이걸 구별 못해가지고 폭발하는 경우인데 생긴 거 진짜 틀린 거 못 찾습니다. 이 스티커가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스티커 뜯어버리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이 아답터하고 충전기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필히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인들 기준으로 찾기 쉬운 방법은 전격 출력에 12V에 3000mAh네? 그럼 이거 다시 하면 12V에 4만A짜리입니다. 이거는 아답터네? 소수점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충전기는 12V에 12.6에 4A입니다. 이거는 충전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충전하는데 아답터 쓰면 안 되지만 아답터 쓰는데 충전기가 암페어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론적으로 충전기는 전기 출력에 꼭 소수점이 들어갑니다. 소수점 들어가는 거는 충전기라고 생각하시고 소수점 없는 거는 아답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충전기하고 아답터하고 구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